사회생활을 할때 이런 의문이 드신 적이 있나요? 아니, 이걸 꼭 말로 해야 해요? 네, 말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컷 일을 해놓고 손해를 보거나 인정을 못 받은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다면요. 혹시 내가 다음에 세 가지 표현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회생활을 할때 손해보지 않으려면 꼭 알아둬야 할세 가지 표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그걸 굳이 말을 해야 하나요? 윗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 물론 저 역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센스 있게 알아봐주는 선배님, 좋은 상사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는 꼭 말을 해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더라고요. 어떤 표현일까요?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1. 내가 뭘 하는지 공유하기. 특히 조직의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을수록 사람들은요, 내 옆자리의 동료가 정확히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릅니다. 알것 같죠? 가까운 사이라면 대략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잘 몰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아실까요? 아마 저 같은 크리에이터가 아니시라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같은 크리에이터라도 장르가 저와 다르시다면, 혹은 작업 방식이 다를 경우 정확히 모릅니다. 에이, 그야 당연하죠. 말해준 적이 없으니까 모를 수밖에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네, 회사 동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으니 내가 뭘 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늘 함께 일한다는 이유로 상사가 내가 하는 일을 알아봐주고 알아서 조율해주길 바랍니다. 상대방은 내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꼭 해야 할 것, 적어도 나와 현재 함께 일하는 동료와 상사에게는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꼭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말하는 게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내가 뭘 했구나, 사람들이 알고 업무 성과에 반영이 되고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업무가 과중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다들 바쁜데 저만 생색을 내는 것 같아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맞아요, 저 또한 생색을 못 내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을 안 해서 손해본 적이 꽤 있었거든요. 이러면 다들 알겠지. 어느 순간 내 공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존을 위해 습득한 방식입니다. 생색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요, 그 단어를 대체합니다. 짜잔! 공유. 생색내는 게 아니라 업무 상황을 상사에게, 팀원들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메일을 보낼 때, 보고를 할 때, 내 상황을 공유할 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요, 간략히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지난주 완료했던 세모 프로젝트의 기획, 팀장님 보고 마쳤습니다. 금주에는 관련 사업 미팅, 출연진 섭외 예정입니다. 이번 주 업무 상황 이야기를 할 때도 간략히 지난주 상황을 요약해서 되짚어보는 겁니다. 이런 업무 상황에 대한 공유는요,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소통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진행 상황을 공유해주면 팀원들이 업무 관련 협조 요청을 하거나 스케줄 조율을 할 때처럼 참고가 됩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요, 공유를 해뒀기 때문에 누군가 요청을 했을 때 부드럽게 거절이 가능해집니다. 아, 제가 예전에 공유드렸던 것처럼 당장 이번 주에는 미팅과 촬영이 있어서요, 아쉽지만 지금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듯합니다. 상대도 이전에 공유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차 싶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손해보지 않으려면 꼭 기억해둬야 할 표현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 협조 요청하기. 이웃놈 떡 하나 더 준다. 직장생활에선 이 속담을 이렇게 고치고 싶습니다. 귀찮은 놈떡 하나 더 준다. 일을 하다 보면요, 업무가 나에게만 몰리거나 나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 끙끙 앓거나 퇴사해야 되나 고민하는 대신, 조금 더 현명하게 소통하는 방법은요, 상사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귀찮게 하면 한소리 듣겠죠. 그래서 해야 할 것, 내가 왜 힘든지, 어떤 업무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중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공식 면담을 신청하고, 그게 어려울 경우 메일이나 문자처럼 기록에 남는 방법으로 정중하게 업무 조율이나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처음에는 두려워도요, 한두 번의 협조 요청을 하다 보면 어느새 부드럽고 정중하게 말하는 요령이 생깁니다. 귀찮은 놈떡 하나 더 준다고 가만히 있을 때보다 귀찮아서 조율해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면요, 정중한 협조 요청의 4단계 방법 기억하세요. 상황, 문제, 요청, 앞으로의 계획,
팀장님, 이번 주까지 공개해야 되는 컨텐츠를 제가 혼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연진만 20명이 넘어서 촬영 현장에는 적어도 3명이 더 필요합니다. 팀원들은 모두 이번 주 스케줄이 어려워서요. 외주 스텝을 섭외하고 싶습니다. 촬영 이후의 편집은 저 혼자 모두 소화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이유는요. 구체적인 요청의 이유와 대책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어야 요청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감정적이거나 징징대는구나 가 아닌 어떤 부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듣는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청을 수락해줄 확률도 높아집니다. 혼자 해내려고 끙끙대다가 일을 망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윗사람이 내키하지 않아도요, 일을 더 잘해서 결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당당하지만 정중하게 과도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도움 요청하기 기억하세요. 사회생활할 때 손해보지 않으려면 꼭 해야 하는 말 마지막입니다. 3. 양해는 미리 구하기. 일을 하다 보면 계획이 하루 이틀 늦어지거나 한두 시간 지연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특히 일을 잘하고 싶은 분들, 완벽주의 성향의 분들은 점점 초조해집니다. 아, 어떡하지? 미치겠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해도 함께 협업하는 사람이 파일을 늦게 전달해줘서, 상사의 컨펌이 늦어져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늦어지는 상황을 꼭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당황하는 대신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상대에게 일을 미리 사전에 말해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미리 말해두는 것과 말하지 않고 늦는 것. 결론적으로는 늦어서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요. 고민을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 더 큰 업무적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소통이 됩니다. 미리 공유를 해두면 머리를 맞대어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또 이건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업무 매너이기도 한데요. 상대는 내가 약속한 기한을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말을 해줘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을 하지 않고 일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다 같이 손해를 보는 상황 역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양해를 구해야 될지 막막하다면요, 다음을 참고하세요. 양해를 간단 명료하게 구하는 3단계입니다. 1. 변동사항. 2. 원인. 3. 사과와 대책. 먼저 두괄식으로 예전과 달라져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사안을 말합니다. 약속드린 기한보다 결정이 일주일 늦어져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늦어진 원인을 말합니다. 협력사의 최종 결정이 늦어지고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대책 혹은 양해의 말을 덧붙입니다.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최종 확정을 지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연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과 다른 변동사항에는 미리 양해를 구하기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사회생활을 할 때 손해보지 않으려면 꼭 기억해둬야 할 세 가지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1. 내가 뭘 하는지 공유하기. 2. 구체적으로 협조 요청하기. 3. 양해는 미리 구하기 였습니다. 일을 더 잘하고 싶다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사회 속에서 묵묵히 나만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께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여러분들, 내일도 최고 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